이틀 동안 쏟아진 비바람 때문에 들깨가 많이 쓰러져서 이게 줄로 지금 옆에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주고 있어요. 지금 다 묶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들깨밭에 와갖고 오늘에 손도 꺼졌으니까.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구름이 많이 낀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배추도 지금 많이 쓰러졌네요.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다 건조 다 묶어놓고 쓰러지지 않게. 예. 들깨도 이제 며칠 있으면은 비에서 말려갖고 이제 떠오를 겁니다. 예. 한 이틀 그렇게 비가 오더만 제 머리만큼 이렇게 크게 올라가 있어요. 자, 저 한번 가볼까요? 뭐지? 앞에 아파트도 날씨가 많이 이러니까 저기 앞에 먼 산까지 잘 보이네. 땅콩은 며칠 전에 수확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있었으면 되는데 하도 쥐들이 와서 파먹어갖고 땅콩도 다 캤습니다. 옆에 지금 무 저기 앞에 무랑 뒤에 열무랑 배추가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많이 쓰러져 있죠. 비도 오고 갑자기 세차게 비가 와갖고 배추가 몸살 앓았습니다. 이거 지금 살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손대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크는 놈들만 김장할 때 쓰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아마 못쓸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와서 조금 이제 알이 차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갖고 폭탄을 맞았습니다. 배추들이. 이렇게 됐어요. 중간에 보면은 여기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배추가. 너무 굉장히 다 크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붓고 바람도 확 불어갖고 강풍에다가 이렇게 다 배추가 이렇게 됐네요. 뽑아지지 않은 건 하나는 뽑아서 버렸어요. 바람 불어서 훅 넘어가갖고 중간에 여기 하나 구멍 뻥 뚫린 거 보죠? 여기는 거 뽑아 버렸습니다. 앞에 무도 솎아서 김장철에 쓰는 무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순 제거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려면 앞으로 뭐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배추가 뭐 날 좀 맑길 바라요. 비는 더 이상 안 와도 되는데 태풍 영향으로 한 이틀 동안 비바람이 거셌죠. 밑에 지방에도 물다지가 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다른 큰 편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빨간 고추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것도 마저 따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슬 맺힌 건 이제 조금 건조해지면 따서 말릴 겁니다. 열무는 그나마 순이 어려서 큰 피해는 없어요. 아침에 여기 또 솎아냈습니다. 지금 날이 화창한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꽤 맑아요. 가을 하나, 완전 가을 하나요. 구름이 엄청 많이 끼고 그죠? 비가 오고 나서 아주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잘 보이네요. 앞에 저기 녹두도 거의 다 돼서 이제 한번 떠면 없을 것 같아요.
고구마밭에 옆두도 좀 잎이 말라가 있죠. 비료를 안 줘갖고 그냥 다가면은 녹두 조금 심을 때 비료를 먼저 줘서 나중에까지 좀 달리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잎이 많이 말라 있어요. 고구마는 또 이틀 동안 비가 오니까 순이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고구마 봐. 대파도 많이 쓰러졌어요. 여기 밖에 있는 건 좀 괜찮은데 집 안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쓰러졌습니다. 예, 오늘도 또 즐거운 또 휴일. 또 나들이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쪽에 지금 해가 환하게 지금 떠서 올라오네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